이황은 1501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겨우 기어다니려고 하던 7개월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황의 어머니는 홀로 농사짓고 노예를 치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과부 자식은 배우지 못해 버릇이 없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황은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항상 자신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이황이 동네 골목에서 예의라는 글자를 땅바닥에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아이들이 다가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는 아이구나! 이황은 화가 났지만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서 꾹 참았습니다. 예의를 지키며 말하면 좋겠어. 왜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야? 동네 친구들은 큰 소리로 빈정거렸습니다. 조그만 개 눈을 똑바로 뜨고 대꾸하는 것 좀 봐. 예의를 글로 배웠어? 아비 없이 자란 녀석이란. 이황은 참을 수가 없어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쭈! 한 대 치겠다! 어디 쳐봐! 아비만 없는 줄 알았는데 배짱도 없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황은 아이들과 싸웠습니다. 아들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왜 싸웠느냐? 이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리도 일렀는데 어미 말이 우습더냐? 이황은 회초리를 맞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여종은 낮에 있었던 일을 마님께 아뢰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황의 어머니는 아들 방을 찾았습니다. 황아, 자느냐? 기척이 없자 방으로 들어가 다리에 약을 발라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꼬. 미안하구나. 네 마음도 모르고. 아이들 말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싸웠을까. 어머니의 혼잣말을 자는 척하며 들은 이황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이황은 친구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다해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